안녕하세요. 여기서 하는 건가요? 여기... 아니면 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도 됩니까? 아, 그럼요. 여기 이분 마시죠? 아, 네, 접니다. 아, 50m 미치라고 돼 있죠. 아. 아니 제가 타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시작하죠. 들어가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아, 들어오세요. 네. 와. 아, 근데 순간 제 앞에 있는 텔포처. 네, 실제 분이 계셔서 아 타로를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네. 지나가다가 저희가 반갑습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아 저희는 예, 예. 리얼로 그냥 다니는 거라. 진짜 생리얼이네요. 예예예. 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타로 카드는 예. 처음에 질문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가장 궁금하신 거 처음에 한 가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타로 카드를 펼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데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아 질문이 자세할수록.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잘 될까라든가 이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라든가 그럼 이거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저 이거 유치원도 블록이 앞으로 좀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거기에 시청률이 좀 더 상승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잘 되게 만들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만들어드리... 아 이거 한옥이다 보니까 날벌레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말씀은 예. 잘 되게끔 이걸 딱 뽑아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야기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봐가지고 아,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면 지금 하신 대로 쭉 가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안 좋게 나오면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시작할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좋은 거 뽑게 하는 거 아니시죠? 그럼 저는 마술사겠죠. 네. 저는 그리고 타로 상담사입니다. 가끔 가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주시고 상처받을까 봐 돌려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얼굴 생긴 대로 직설적이게. 네, 좋아요, 좋아요. 살짝 이렇게 웃으시는 거 김성주 형 느낌 약간. 아, 약간 좀, 네. 웃을 때 김성주 씨 느낌. 예, 맞죠. 네. 있어요. 웃을 때 왜 김성주 씨. 아, 지금 교감원이 중이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약간 있네. 자, 시작하죠. 네. 자,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죠, 두 분이서? 지금 이제 작년 여름에 했나요? 네. 작년 여름이시면 이제 한 1년 차 돼가시는 거고 그렇죠. 아,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거고 자, 현재 기준점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아, 그렇게 그렇구나. 아, 좀 애매한데. 또... 몇 점? 7점? 7점? 8. 7.8? 한 8점 정도? 7.8에서 네. 8점 정도? 네. 9.5 이상이면 되나요? 아, 근데 저기 네. 저희가 타로를 보러 왔는데 자꾸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좀... 아니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야. 난 시청률이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걸 10을 봤을 때. 그거를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시냐? 저희는 지금 한 2점 몇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 2점 몇? 네, 이것도 이제. 아,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업계 상황을 잘 모르시죠? 2점 몇이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은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좀 폭발력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3. 뭐 크게 한 4 정도 가면 대박이죠. 아, 이건 초대박이지. 그렇죠. 5 가면 뭐 난리 나는. 아, 이건 초대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럼 두 분 간의 합도 보면 되겠네요. 좋네요. 괜찮죠. 뭐, 근데 이게 예능인가요? 아니면 시사 고향 쪽인 거예요? 죄송한데 네. 저희에 대한 정보가 없으세요? 허기 형 갑자기 왔으니까 저희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지금 이게 교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교감이 필요합니다, 타로는. 아, 이게 교감이 아니야. 그럼요. 말 주고받는 게 교감하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저 예능이죠? 예능이에요. 두 분 나이 차가 어떻게 되시죠? 정확히 딱 10살 차이 납니다. 딱 10살 차이인가요? 네. 보죠. 자, 우리 조세호님은 유재석님을 떠올리면서 세 장 뽑으시고 아, 제가요? 그리고 유재석님은 조세호님을 떠올리면서 세 장 뽑으시고 아... 각각 세 장씩 뽑으세요. 아, 넣다 빼도 되고 순서도 괜찮습니다. 네. 느낌이 느낌이 있어서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 끝에서 한번 네, 이렇게 튀어나온 게 하나 있네. 아, 네. 네. 자, 보도록 하죠. 두 사람 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상한 거. 되게 이상한 거 같은데? 딱 보기도 뭔가 임팩트 있어 보이죠? 예. 이 데빌 카드 뜨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 제가 유현님이라고 했다. 아, 유재석 씨라고. 유재석. 아, 재석 씨? 예. 아, 네. 어쨌든 유재석 씨가 뽑은 카드 중에 데빌 카드 나왔는데 이 카드가 현실로 가게 되면 뭐냐? 나태입니다, 나태. 아... 욕심 좀 내셔야 되는데 열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 좀 더 활동적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해드리면 요령을 피우고 있다. 내가요? 네. 본인 경력이 있으신 분이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더 활동적이에요. 활발성을 보여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 궁합되는 카드, 이게 이제 조선이 뽑으신 건데 네. 이 가재 카드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외강 내유예요. 외유 내강의 반대죠. 또 요 카드
뭡니까? 이 카드는 벼가 이건데도 불구하고 고개 안 숙이는 카드예요. 아까 지만 내 외곽 내로 가잖아. 겉으로 볼 때는 세 보여야 되는 모습 좀 내신다거나 뭐 아니면 좀 아는 척 좀 하신다거나 네 이거라는 건데. 근데 이게 정확해요. 또 보자. 아니 자기야. 그래서도 맞지만 이분이 어느 정도 억눌러 줄 거니까 정말 좀 그렇지 않아. 이거 진짜 야 신기하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합을 볼 때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데 이 보름달이라는 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치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2.2에서 그래 뭐 4, 5 대박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보고 아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어두고 야 이거 네. 오야 괜찮네. 그래서 시간도 되게 필요한 건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계절적으로 언제부터 괜찮으실 거냐라고 치면 당장 다음 달부터예요. 6월달, 7월달, 8월달 그때는 우리가 만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6, 7, 8월이 저희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오. 그때까지 이걸 고치신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이런 벼가 이런 조금 그 좀 겸손해야 그죠? 되고 고개를 좀 숙여야 되고. 아, 고개를 좀 숙여. 지금 숙인다고 숙이는데 뭐. 어디까지 자기야 더 숙여요. 아니 저도 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저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혼을 불살르시라. 혼을 불살라. 아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혼을 불살라. 알겠습니다. 왜 가능성이 보이니까? 자 일단 저희들이 이제 네네, 프로그램을 네네. 한번 쭉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개인 거 한 번씩. 예, 한번 그러죠. 그렇죠. 개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더 보죠. 그거는 네. 앞으로 향후에 제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어떤 길? 자 그럼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고. 네, 방송을 제가 몇 년이나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길을 잘 가야 될 것인가. 자, 총 데뷔한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이제 91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와, 지금 28년이요? 28년. 깜짝 놀랐어요. 너무 횟수를 세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 대기사는 몇 째세요? 집에서. 제가 첫째입니다. 장남이시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아, 제가 이제 10년 됐죠. 보죠, 그래. 유재석이 유재석을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또 세 장을 뽑습니다. 제가 저를 떠올려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나. 네, 뽑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그래, 이 길을 쭉 갈 수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인지. 야한 거 나왔다. 그리고 야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담하고 입을 그림하는 거라. 네, 이거 또 나왔네. 네, 네 이 카드 나왔죠. 만든 이 카드는 인맥을 뜻해요, 인맥. 대신 인맥 중에 알맹이가 있는. 엑기스가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나온 거야. 내 진로에 관련된 내 앞으로의 미래 관련된 타로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 나오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야? 사업이에요. 아 사업? 지석치 씨가 저한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기농 빵집 하자고. 유기농 빵집? 예, 제가 유기농하고 어울린다고. 예. 아이템은 괜찮은 확인 하지만 그래도 유석 씨는 안 된다. 아, 왜 그러면 그걸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명예운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더 가게 되면 그래, 과유불급 될지도 모른다. 야 근데 너무 잘 맞는다 나랑. 그리고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유석 씨가 물어본 답변 카드예요. 제가 지금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예. 라고 치면 행복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건데 지금 어느 정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고 나온 거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 행복을 가는 길이 맞다는 얘기고 그 행복 중에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일단 첫 번째 가정, 내 울타리, 내 배우자고요. 예. 그럼 여기 그 안 나오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나경원 씨. 네. 예. 네. 그분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제가 이 카드 나왔다는 건 우리가 내 기운의 조화를 보게 되는 건데 나는 우리 집에 보호막이 돼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보호막 밖은 우리 유재석 씨가 담당했지만 보호막 안은 이 이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동안 이 카드가 가진 뜻 자체가 화합 조합이에요. 예. 그분 기운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분 배우자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잘 됐다라고 치면 그중에 한 20% 정도는 그래도 그래 배우자 덕이 아닌가.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합을 보는 이상이죠.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내가 그거 가지고 합을 만들어내서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만큼 100% 주는 건데 100%인 게 뭐냐? 솔직히 표현해드리면 그래 주도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도권.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은데요. 왜냐면 네. 그쵸?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사실 그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또 된 데는 우리 나경은 씨의 도움이 없다면은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야,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되게 힘든 나를 학문이기 때문에 전혀 엉터리 나는 게죠. 아, 이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시간 그래. 이 제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라고 쳤을 때. 네, 맞아요.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긴 거 말씀드리면 네. 20년. 아직까지 20년 이상은 지금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운대 남아 있고. 아직 20년이요? 네, 20년. 아, 좋은 일이죠. 나쁘게 말하면 일을 해야 된다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 지금 이 인기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우. 야, 오늘 뭐 한턱 쏘셔야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진짜 죄송한데 아, 예, 예. 여기 아는 형 아니에요? 아니요. 저 좋은데요. 그럼 혹시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만약에 선생님한테 퀴즈를 내드렸을 때 네. 맞출 수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 나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저희가 퀴즈를 드렸을 때 맞출 수 있...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맞춰서 하면 100만원을 드리거든요. 예예예. 예, 예. 한번 본인 거 한번 봐봐. 이따 잠시 후에... 야 그럼 문제를... 현금이란 얘기죠? 예예예. 예, 예, 예. 나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지는 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아 이제 사진을 뽑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렇죠. 아 한 장만 뽑으시면 돼요? 저는 하나만 뽑을게요. 아 OX니까. 네. 내가 오늘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풀었을 경우에 이제 100만 원이죠. 오 완전 그냥 뭐야. 봐도 됩니까? 뭐가 나왔어요? 오 뭐야. 야 악마가 야 악마가 야 악마가 칼 들고 있어. 됐어.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칼도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죠. 아 문제를 내도 맞출 수 없다. 네. 잠깐만 문제를 드려볼까요? 자. 유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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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야 신기하네요.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키워드를. 부엉이 고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엉이. 타로 상으로는 못 푼다. 네네. 그런 거죠?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부엉이가 울면 조선시대 태종은 흉조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부엉이와 더불어 이것 또한 불기람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조선 13대 왕인 명종은 이것이 출현했을 때 빨리 보고하지 않은 관리에게 벌을 주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것이 쌍으로 나타나는 것을 천재지변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추면 안 되잖아요. 아 맞춰도 되죠. 맞춰도 돼요. 아니, 제 타로 그럼 제 타로가 아 이거 지금 딜레마시구나. 아 내가 맞추면 내 타로가 틀린 게 되고 네네네. 내가 못 맞추면 타로는 맞으나 100만 원을 놓치게 되고. 야, 이거야말로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아, 뭐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떠오르는 새는 있거든요. 예. 자. 까마귀. 까마귀. 어. 아, 그러면 자. 네. 자, 정답 까마귀. 사실 흉주 하면은 까마귀. 그죠. 그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예. 자, 정답은요. 무지개입니다. 뭐 잘 맞추시네. 아, 역시. 어제 무슨 말인데? 어휴, 타로 너무 잘 보신다. 여기 잘 보네요. 어 근데 이게 스카드가 아까 다 뽑으시면 저 자기 이제 그만해요. 됐어.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이런 거에 데스카드 나와서 또 오, 그죠? 또 큰 거에 데스카드 나왔다면 어 피똥 쌌을 텐데. 피똥 쌌을 텐데. 야, 너 피똥 쌌다. 아, 예. 야, 까먹인 줄 알았는데. 그 대신 저기 저 문제 푼 거 화면은 좀 아, 안 나갔으면. 네, 안 나갔어요. 왜요, 왜요, 왜요? 아, 제 이미지가 있고. 아, 그래도. 아니, 타로를 맞추게 됐잖아요. 타로가 맞췄잖아요. 이게 타로가 맞췄잖아요. 야,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는 걸로. 네.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그 마지막 선물 선물했는데 선물이 어, 좋은 게 나올지 안 좋은 게 나올까요? 볼 수 있나요? 저기 자기 백이라고 이 안에 뭐 TV, 휴대폰, 태블릿 PC, 무선 청소기 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비싼 게 우리 조금 전에 한 네. 사장님께서 노트북 네. 뽑아가셨어요. 뭐 저한테 또 이런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뽑아보시죠. 뽑아보시죠. 정장한 사장님은 자기 백에서 캡슐을 하나 뽑는데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물건이 나올까요? TV가 있어요. TV가 있습니다. 뭘 받고 싶으세요? 무선 청소기 뭐 TV요. TV. 어, TV가. 한번 해보죠. 사실 우리 거 보는 것보다 이게 제일 재밌네요. 아니 타로를 보신 분이 자기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자 이번에도 하나만. 선물 또 데스 넣으면 안 되는데. 어 뭐야? 됐다. 좋은 거. 컵이다 컵. 네. 뭐예요 이거? 이거 뭡니까? 비둘기하고 뭐 이렇게. 이 컵 에이스는 컵은 사람 마음에 타는 건데 제가 이 선물 받으면 이래가지고 되게 행복감을 느끼다. 아 자. 내가 행복한 선물이다라는 네, 얘기죠. 자 그럼 야. 자기님. 예. 네네네. 자기 빼겠어. 야 선생님. 진짜... 야 지금 이제 이거. 이거. 야. 이게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아. 자. 아 이렇게 타로 보시는 분들도 안절부절 하시는구나. 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자 우리 김성주 사장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거가 뭐가 됐든 행복하신 거예요. 아 그럼 그렇죠. 행복해야죠. 와 다섯 글자입니다. 와와 아 무선 청소기네요. 야, 자 근데 제가... 타로 결과로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든 행복해하셔야 돼요. 자 와. 오징어 굿이요. 와. 아, 저희 집 가족이 오징어 되게 좋아. 자, 대만족. 마타로 들어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세요. 아유.
아 진짜 다시 한번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저 타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